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그런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대학만 목표, 대학만 가면 다 된다, 이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로 지도를 하시기보다는 자녀들의 취업, 나아가서 평생 진로를 생각하시고 대학의 진학 지도라든가 다음 취업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NCS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진로 지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하여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데 TV 봤을 때 연예인 멋지고 뭐 의사, 판사,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그런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 하면 돈 많이 번대 하면서 그런 이런 그 직업이 요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뭐 너 뭐 해야겠다, 난 뭐가 될래, 뭐 이렇게 딱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내가 과연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꿈을 꾸는 그런 시기로 이제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적성 및 진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학교 시기인데요. 중학교 시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초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직업,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라도 지금 탐색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좋아하는 것을 알고 또한 계열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문 계열로 갈까? 아니면 실제 이게 기술적인 이공계 쪽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막연하게라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그럼 너는 인문계, 성적이 나쁘면 뭐 특성,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뭐 인문계 갔다고 해서 나중에 대학 이후에 뭐 의사는 뭐 직업 아닙니까? 뭐 판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게 지금 큰 큰 그림을 가면서 이제 계열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적 위주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진로 성숙도, 즉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저해했죠. 아이 그 선생님이 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 이렇게 해. 너는 이건 성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자꾸 망치는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NCS에 있는 W의 직업의 세계와 구체적인 능력들을 살펴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정도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계열 적합성이라도 정말 이쪽 계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좋아하던 것이 그냥 좋아한 것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NCS 수행 준거랑 잘 매핑하면서 경력 경로도 한번 러프하게라도 한번 설계해보고 이런 쪽으로 진로지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정해졌다고 보고 현재의 상황을 잘 직시를 해서 실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보여주기식 이런 간판 위주의 대학 선택보다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 같고 이 직업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취업 후에 대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지금 가야 돼? 대학이야 언젠가 가면 되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앞으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령기 인구가 줄면 이제 나아가서 경제활동 인구가 준다는 소리인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령기 인구가 줄고 지금 대학은 사실은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대학 그 입학 자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옛날보다는 이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한번 취업하고 일하면서 내가 경험을 쌓으면서 그때 한번 대학을 갈까? 그러면서 일학습 병행제,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과에 입학한다면 대학 입학 이후에도 다른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뭐 학원가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만 좀뭐 소중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진로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 간판 위주로 이제 선택한 이런 아이보다는 뭔가 자신의 적성,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딸랑 처음에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너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대학 들어갔어? 자네 딸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만 부모님들이 말하기 쉬운 그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뭐 남들한테 자랑 한번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정말 그 적성, 진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그 대학 진학 지도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도 NCS에 있는 평생 진로 교육,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이런 걸 통해서 NCS의 능력 단위, 수행 준거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시절인데요.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자신의 계열, 자신의 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왔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서는 정말 최고의 실력, 그 분야에서 최고 실력이 될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대학 가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분야의 직업을 가져야 될지 거의 태반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기업을 갈까?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할까? 뭐 이렇게 계속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이지 정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어느 교과를 들어가야겠다, 학점을 높여야겠다만 생각을 했지 어느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능력이 필요하지? 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교과목 설계를 해야 되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분야를 잘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한번 확실하게 전문성을 쌓아야겠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나중에 NCS 채용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 NCS 채용 안에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 준비를 했습니까?를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준비도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서는 그 관련된 쪽을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과 부전공 성적이 이제 평범할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뭐 성실하지도 않고 실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공적으로 NCS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로세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는 게 NCS 채용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아예 어디든 가면 돼. 무분별하게 그냥 스펙만 잔뜩 쌓고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도 한번 지원해보고 저기도 한번 지원해보고 어디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가 그 취업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도 그런 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 능력 평가, 그 기업에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뽑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그 분야 일을 하려면 내가 뭘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나는 이 분야 일을 할 거야라고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아, 내 자녀가 어느 쪽 분야 일을 하면 좋겠구나를 한번 참고 저기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 참고를 할 때 NCS 사이트 그러니까 그 검색어를 메인 포털에 치시면 다 연동이 돼서 나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면 www.ncs.go.kr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실제 이제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이 그 칸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사업 관리, 무슨 관리자가 될까? 그럼 사업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경영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회계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금융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보험, 뭐 교육 쪽에서 일을 할까? 법률 쪽에서 일을 할까? 운전, 운송, 영업 쪽으로 할까? 얘는 남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아주 그냥 친숙력도 있으니까 영업 쪽으로 한번 키워볼까? 아니면 뭐 경비, 청소, 숙박, 여행, 뭐 국제여행 요즘에 이제 최근에 뜨는 그런 취업 그러니까 요 검색하는 그 창에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총 24개 대분류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교육 쪽에서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적어도 나는 법률 쪽에서 일을 할 거야. 이런 쪽으로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어떤 능력이 그 필요한지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지식 기술 태도를 쌓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큰 대분류 안에는 중분류가 있고 그 중분류 안에는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 소분류는 다시 세분류, 그 세분류 하나에는 또 능력단이라는 거 또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한 분야를 선택을 했다면 그 분야의 능력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능력단위까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저 어떻게 클 수 있는지 NCS가 수준이 몇 수준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NCS는 그 분야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처음 일하는 사람, 입직자 수준에서는 1수준, 그 일의 경력에 따라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급으로 해서 1수준, 2수준, 3수준에서 총 8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성장을 할 때는 이러이런 능력이 필요해라는 그런 러프한 CDP, 커리어 패스가 사실 이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그 란에 있어요. 그럼 그것을 클릭을 하신 후에 내가 뭐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한번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청소년 지도 분야를 클릭하시고 한번 그 1에서 8수준까지 자신에 맞는 경력 경로를 한번 설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시청자가 취준생이라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학부모시라면 학부모와 자녀와 한번
한번 재미삼아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력개발 경로 안에는 일자리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 분야에 지금 그 채용 공고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정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크넷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www.worknet.go.kr 이 사이트랑 같이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아, 이 분야 지금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오구나. 그리고 그 밑에 직무 교육 자료, 즉 훈련 정보가 나옵니다. 즉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잘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을 가르치는 데가 아, 이런 그 훈련 정보, 이런 학원들에서 지금 그 가르치는구나. 훈련 정보도 한번 얻으실 수 있고 관련된 자격, 그 밑에 자격 정보도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취준생들께서 그동안은 스펙 쌓기 위해서 그냥 쉽게 따는 자격들을 땄다 한다면 앞으로는 이 분야 관련된 자격, 그 관련된 자격을 따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능력 단위 안에 그 NCS 그 학습 모듈 검색 그 안에는 환경 분석이라는 데 있어서 관련 자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된 자격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 방향성 있게 그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을 한번 러프하게라도 한번 설계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 지금 취업을 해야겠다. 지금 이 분야에 그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하면 워크넷 사이트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저 기업을 꼭 대기업을 가야겠다, 뭐 어느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 목표보다는 내가 이 분야에서 평생 일을 해야겠다. 이 분야에 지금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워크넷 사이트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셔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는 청년 워크넷이라는 그게 다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 워크넷 사이트에 보면 청년 워크넷을 들어가 보시면 청년들을 위한 그 정부에서 지원 제도가 엄청 많아요. 뭐 청년 내일 채움제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 본인들이 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이제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한 3년 후에는 뭐 1200만 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산을 목돈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탐색해서 아, 이런 기업에서 지금 이 분야 사람을 뽑는구나 탐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 하면서 그 NCS 사이트에는 직무 능력 진단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NCS는 1에서 8 수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8 수준의 능력을 진단할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내가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급 단계, 정말 낮은 단계, 신입사원 단계의 능력들이 과연 내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온스펙 사이트, NCS 사이트 보시면 채용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를 보세요라고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그게 onspec.go.ncs.go.kr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실제 이제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필기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나중에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문제 유형들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학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자녀 교육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자녀들이 평생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잘 설계하셔서 그 안에서의 대학 진학지도 그리고 취업지도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취업 토크 함께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재평가연구소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요 중부대학교의 신현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취업 준비생 한 분도 또 모셨는데요. 성은지 학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펙너머 능력으로 NCS 실전 취업 토크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현 공무원 채용 제도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시행기관별로 직군에 따라 채용되고 있다. 이때 공직 가치관, 인성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NCS에 맞는 능력 단위별 직무 능력을 검증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공무원 면접 평가 요소에 직무 능력 평가가 포함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공직 가치관, 인성, 직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기 기술서, 5분 스피치, 개별 면접 등의 면접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별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질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NCS 채용 방식을 도입한 공공기관, 공기업이 대거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곧 스펙보다는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보는 곳이 더욱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은 지금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모을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 NCS 실전 취업 토크는 면접 특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NCS 면접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모신 성은지 학생의 모의 면접 시간도 준비가 또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지 학생, 네.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긴장한 것 같은데? 살짝 긴장되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성은지 학생의 자기소개를 좀 못 들어봤어요. 네.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성은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분야를 지원하고 있나요? 제가 지원하려는 분야는 산업인력공단의 행정 분야고 제가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NCS 지원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딱 맞춰 왔네요. 그죠? 저희 네. 방송에 오늘 좀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NCS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철 대표님, 네. 과거와 면접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NCS 도입되고 나서 네. 제가 좀 이것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개의 평정 요소를 기반으로 면접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5가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네. 있고요. 두 번째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의사 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이 있고요. 네, 네 번째가 이제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NCS 채용이 이루어지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도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개의 요소가 공무원 5대 평정 요소라고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주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NCS가 들어와서는 이제 그 직무에 따른 우리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 면접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뭐가 어떻습니까, 뭐 했습니까 라는 경험 면접에 더해서 상황 면접이라는 게 더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직무 사항을 주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지원자들이 해석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 잘 하느냐, 이런 것까지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NCS 채용이 도입이 돼서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채용에 있어서 면접은 사실 중요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채용 전반에 있어서 면접이 사실은 뭐 채용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일단 면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기업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이 선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들이 NCS 기반의 면접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채용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설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면접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용에서 사실 뭐 서류 전형도 있고 뭐 이 인적성 검사라고 얘기하는 여러 뭐 필기 시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면접이 어떤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선발 도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 피 면접자들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사실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NCS 기반 채용으로 바뀌면서 뭐 스펙 다이어트다 아니면 뭐 탈스펙이다 스펙 초월이다 이런 단어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숫자로 보는 스펙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덜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우리 은지 학생도 혹시 제 친구 중에 강구민이라는 친구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면접관도 성은지 학생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접이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면접이 중요하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NCS 기반 면접이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구조화 면접이라는 거를 도입한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물론 대기업들도 이러한 면접 방법을 옛날부터 분명히 써왔는데 NCS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이 채용 설계를 하면서 저희 아마 NCS를 우리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KSA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식기술 태도. 네. 이거를 고려해서 사전에 사실 면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고요. 네. 심지어 면접관분들 교육도 해요. 아. 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아니 면접관도 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 교육받은 시간보다는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접이 어려워지겠구나. 내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학생들이 인지하고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모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성은지 학생. 지금 긴장 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은 긴장할 때가 아직까지 나요. 네. 기존의 일반 채용의 면접에 비해서 NCS 면접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제가 실습 인턴을 할 때 또 지원했던 자기소개서와 항목이 많이 다른 것이 그 전에는 뭐 성장 배경이나 뭐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NCS 자기소개서는 정말 직무 역량과 자신의 경험을 매치시켜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인의 핵심 가치 그런 걸 다 담아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성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이에요? 아, 제가 면접 경험이 많이 없어서 오늘을 많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혼나더라도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좀 혼나더라도? 네. 그러면 약간 쓴소리를 들을 각오까지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라면 오늘 좀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승철 대표님, 네. 은지 학생이 지금 NCS 관련된 면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면접의 단계까지는 왔지만 네. 전체적인 그 채용 과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채용 과정이요? 네. 보통 산업인력공단 제가 뭐 가고 싶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채용 공고가 다 나와 그쵸. 있고 그 절차가 다 공단마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채용에 네. 면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면접 시험 내용이라고 그래갖고 직무 설명 자료를 참조하고 면접 방식은 인터뷰 형식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직무 설명 자료를 가면 몇 가지 직무 설명 자료가 있는데 하단에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하단에 그 2차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시에는 상기 직무의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능력 태도 위주로 평가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채용 공고에 보면은 예. 그 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행정 분야인데 그 직무마다 어떤 네.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게 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더라도 좀 네. 경험과 잘 매치시켜서 맞습니다.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모의 면접 시간입니다. 앞서서 예고를 드렸었는데 서근지 학생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중에서도 NCS를 담당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취업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모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빠질게요. 정말 이곳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 면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두 분의 면접관과 또 취업준비생 지금 지원자거든요. 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자, 시작해 주시죠. 성은지 지원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침 일찍 면접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아, 네, 아닙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했습니다. 날씨 무지 덥죠? 아침부터 그냥 무지 덥죠? 네, 조금 더웠습니다. 하여튼 뭐 덥더라도 저희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대답하실 때 좀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면접은 여기 위원님하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질문할 겁니다. 그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면접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셨는데 네. 산업인력공단과 어떤 뭐 가장 뭐 유사한 관계다, 아니면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혹시 있으십니까? 유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 능력 개발 훈련 그리고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이런 교육 등과 같이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표준협회라든지 청년희망재단 등과 같은 그런 기관이 유사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관하고 우리 산업인력공단하고의 어떤 그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점이 있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만약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은 그 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목표를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둔다면은 그 밑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한국표준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수행하는 것의 목적이 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하위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수업 한 학기 몇 과목씩 들으셨죠? 한 학기 7과목 정도 들었어요. 7과목 들었습니다. 들으시면 그 수업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 네. 뭐 발표 자료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자료, 내가 발표한 자료, 뭐 교수님 주신 자료 많은데 혹시 그런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혹시 뭐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수업 말고 제가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네. 저와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하면서 다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만약에 자기소개서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면접에 관한 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네. 정보를 각자 찾아와서 거기서 네, 게시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뭐 취업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의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지원을 하고자 한 목표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단에 같이 가고자 하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경우에는 울산 항만공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고 네. 저는 산업인력공단, 뭐 다른 친구는 뭐 또 다른 공단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무조건 그 공단에서 보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 게시물에는 뭐 항만공사에 가고 싶은 친구는 항만공사에 관한 글을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 관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네. 그 회사별로 또 이제 그 채용 단계별로 전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갖고 볼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죠? 네, 카페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 창립기념일 행사로 네. 나무신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50명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로 20명밖에 지금 없어요. 이럴 때 행사 진행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행사 진행자로서는
나머지 오지 않은 30명은 이렇게 중요한 창립 기념 행사인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리더로서 그 기념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 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첨그루의 목표를 이렇게 청구루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20명의 자원을 가지고 청구루의 목표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20명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드려서 한 사람당 50그루씩만 신으면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면서 먼저 제가 100그루를 먼저 심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먼저 보이면은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구루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청구루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청구루라고 제 말씀을 드렸나요? 예. 다음 질문. 예. 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좀 읽어보니까 뭐 네.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좀 작성하셨는데 그 NCS 기자단 활동을 뭐 네. 하셨다고 적은 내용을 좀 유심 있게 봤는데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뭐 의미라든가 본인이 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한 것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능력 중심 사회는 일단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그런 NCS를 만들어서 저와 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 공단이 있으면은 죄송한데 다시 해도 될까요? 계속하세요. 그 능력 중심 사회는 그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 NCS를 활용해서 능력을 각각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다 진행을 한다면은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을 안내를 좀 해야 되는데 민원인을 안내하는 상황에서 한 고등학생이 취업을 위해서 이런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통해서 NCS에 대해서 이런 단어나 이런 뜻을 잘 모르겠다. 자, 고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어떤 한 표준인데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정한 이유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고 이 NCS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그래서 표준을 지정해서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많은 공단에서 NCS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자세하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못하면 제가 만약에 NCS 센터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직원 동료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전송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여기까지 면접 질문 듣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 은지 씨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진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NCS라는 그런 직무능력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유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법사의 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자의 돌처럼 잠재력이 있는 구성원을 유능한 인재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요. 진행 요원에 따라서 이제 네. 뭐 이제 나가셔도 되고 네. 그 면접에 대한 결과는 우리 그 채용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저는 완벽하게 빠져 있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구경하면서
착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실제 면접 현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은지 학생 어땠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네. 제 머릿속에서 제가 하는 말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말을 많이 더듬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그랬잖아요. 뭐 다시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죠? 이런 게 실제 면접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은지 학생의 지금 면접을 보시고 네. 면접관이셨으니까 두 분이 이제 고칠 점을 신랄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이승철 대표님부터요. 예, 일단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예, 이게 실제로 그 지난 채용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지원자들한테 질문한 것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NCS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입사 지원서라든지 어떤 뭐 채용 절차는 물론이고 입사 지원서에 어떤 직무 설명서,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어떤 전형 절차, 면접 질문, 필기 시험 문항 이런 것들을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게끔 돼 있어요. 그 권장 사항이니까 혹시 뭐 산업인력공단 이외에도 어떤 특정 기업, 어떤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런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근데 좀 그 아까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질문에 있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어떤 본인이 어떻게 좀 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적 의지라든지 행동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그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교수님은요? 일단 손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계속 뭐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그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비언어적으로 뭔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면접에서 가장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언어로서 내가 대답으로서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로 면접관한테 자꾸 내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웃음이 너무 과해요. 본인이 모르거나 막히면 그냥 크게 웃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접관한테 사실은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모습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조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본인이 생각이나 사실 정보는 많아요.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읽어갖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 대부분 상당히 엄청난 리서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또 오늘 방송이라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본인 생각은 별로 없고요. 잘 외운 내용을 정말 잘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면접의 답변에는 본인의 견해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다라는 수준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하는 질문에도 사실 정보를 잘 얘기하는 거지 잘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 상당히 빠져 있었고 제가 한 질문도 본인이 어떤 이 행동 기반 이거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좀 하나 가지고 좀 쭉 늘어진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상당히 잘했어요. 뭐 응대 상황에서 본인이 못할 부분은 사실 좀 더 전문가라든가 선임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이걸 주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아까 뭐 이메일을 받아서 따로 준다든가 뒷부분은 상당히 잘했어요. 이런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잘했지만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기자단 활동이나 이런 거 한 게 기자단 활동하면서 본인이 뭘 느꼈고 이게 왜 중요했고 기자단 활동은 언제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해를 했다라는 식의 본인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 뭐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뭐 스터디 같은 데서 준비해서 그냥 나온 정보들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면접관의 생각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공부를 좀 많이 했구나, 준비를 네. 많이 했구나 이렇게 들렸는데 면접관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은 없이 기존에 있던 걸 공부만 많이 해왔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군요. 생각해보니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 학생 지금 평가 받아봤잖아요. 어때요? 지금 두 대표님들의 네. 의견이 조금 갈려서 네.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진짜 신현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가 방송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준비를 하는 시간도 조금 적었고 그래서 공부를 좀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제가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게
그리고 제 경험을 좀 잘 매치시켜서 좀 얘기를 차분하고 정리를 잘하게 잘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러려고 또 나오신 자리잖아요. 네. 도움 받아가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자신감 있게 또 잘하신 것 같아요. 방송이라서 떨렸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아, NCS라는 거에는 직업 기초 능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직업 기초 능력이 또 면접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직업 기초 능력 뭐 10개 영역이란 거는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네. 여기 잘 보면은 10개를 정말 다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취업 사교육 시장에서 10가지를 마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채용 공고문에 10개 중에 어떤 거를 우리는 평가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중에 뭐 4개에서 한 6개 정도. 근데 요게 요즘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아,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우리가 일을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겠구나라를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기업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출제 범위 같은 것도 사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거를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뭐 필기 인적성 검사든 어느 쪽에도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채용에 있어서 직업 기초 능력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나의 채용의 선발 도구에 다 전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수행 증거는 우리가 면접에서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수행 증거는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한 항목으로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 문서 이해 능력 부분이 만약에 네네. 있어요. 그러면 문서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이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문서를 확인하고 또 어떤 문서의 종류인지도 알고 그다음에 그 문서를 보고 어떤 행동을 그다음에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보면은 아 이게 직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에서 쓰이는 문서나 내가 이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떤 거는 뭐 전달을 하거나 어떤 건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역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먼저 좀 평가를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그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데서도 직장 생활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서식이 있는지 모르고 뭐 서식을 내가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아무 다른 예로는 사실 이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 할 때 전부 워드 작업을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네네. 업무 상황에 내가 출근을 했는데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워드 프로그램과 다른 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상황에서 업무 보고서를 쓸 때 본인 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식의 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이 단순하게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술 활용 능력하고도 사실 매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로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예시 드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아, 이 역량 기반 지원서라든가 아니면은 인적성 검사라든가 면접에서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다 나의 취업에 다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아마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 사실 면접관의 마음을 알아야 이 질문을 하는 숨은 의도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나를 평가하고 있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면접관은 요새는 어세서라는 단어에 많이 써요. 어세서? 평가자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이 지원자를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조직이 정한 이제 인재상이라든지 직무 능력에 갖춘 인재를 적합하게 골라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관적인 게 없이 뭐 아까 구조화 면접을 말씀하셨지만 네.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원자들에 대한 정해놓은 뭐 진행 절차, 시간, 질문들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자를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인재상, 그다음에 직무 능력, 그다음에 정해진 어떤 그 시간, 절차,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평가 기준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 채용 설계할 때 채용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매트릭스. 그, 예. 네. 그 채용 단계에서 평가해야 될 평가 기준들이 뭔지. 네. 뭐 NCS에서는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고 그렇죠. 직무수행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뭐 서류 전형 단계에서 뭐 자기소개서 평가했지. 필기 단계에서 평가했지, 면접에서 평가했지, 딱 그 전형 단계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그 전형 단계별로, 특히 면접에서 이런 것들만 평가해주세요. 라고 돼 있고, 평가의 방법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이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행동 정의, 태도 정의들이 이제 나타나 있고, 그거에 따른 레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땐 레벨 1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땐 레벨 5다라고 해갖고 각 행동 수준별로 면접에 어떤 질문을 통하거나 어떤 뭐 그 그룹 토이나 뭐 우리 활동 면접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면접관이 어떤 자기 주관이 반영된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CS 모의 면접을 저희가 또 진행을 은지 학생하고 해봤지만 요거는 짧은 시간 안에 좀 우리가 모의로 네, 해본 네. 거고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않습니까? NCS 면접의 종류 뭐가 있나요? 일단 종류는 정말 많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네. 면접의 도구로서 선택되는 이 면접 방법이란 거는 사실 이 평가자가 평가가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자도 평가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평가의 용이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성과 측정의 효과성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사실은 기관마다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어떤 회사에서는 토론 면접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회사에서는 상황을 판단하는 상황 면접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더라. 이렇게 그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다른 면접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NCS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즉 행동을 물어보는 데서 보통 면접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의 경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동 기반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거에 지원자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해서 보통 지원자가 얘기를 하는 데서 그러면 업무 상황 시 그러한 경험이 도움이 되겠는가? 또 그런 당시 그 경험이 이 업무에 필요한 KS에 어떤 뭐 연관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역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면접관들은 이제 추적 면접 추적 네. 질문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반대 개념을 줘요. 뭐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뭐 우리 지원자가 많이 했을 때는 그럼 본인이 입사했을 때 본인은 성실한데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성실하지 않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아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접의 그 이 도구들이 많이 활용된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출제하는 기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평가하는 기준도 있지만 네. 그런 문제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 출제하기 이전에 네. 그 회사에서 역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역량. 네. 네. 역량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정의를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의 총합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 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아까 뭐 그 과거 행동을 물었지만 그럼 어떠한 과거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목표지향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선발 기준을 목표지향이라든지 사회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경험이 있는 거군요. 영업사원들을 보아하니 예. 사회성이 있고 예.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거는 이제 면접관이기보다는 네. 이제 채용 공고문을 내기 전에 채용 계획을 짤 때 그런 역량들이 이미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영 지원이다, 경영 관리다 네. 했을 때 재밌는 거는 같은 목표지향이라고 해도 영업 쪽에 목표지향이 강한 사람하고 그 경영관리 쪽의 목표적이 강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조직 정한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업직 같은 게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조직도 발전하지만 경영관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목표지향적이게 되면은 팀원 깨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회사나 직무에 따라 좀 틀린데 각 직무에 따라서 높은 성과를 내는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를 갖다가 미리 채용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른 이제 선발 기준, 그다음에 선발 도구,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아, 오늘 서은지 학생 나와서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해봤고 좀 신라랑 평가도 들어봤는데 이제부터 은지 학생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연습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아,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하면 좋을지 그 팁을 좀 마음껏 좀 주시죠, 교수님. 아, 일단은 그 역량 면접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기업도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이 평가를 할 때 역량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역량이란 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그리고 인재 유형, 그리고 지적 능력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NCS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NCS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사실 1수준, 3수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생각해보면 competence가 영어로 역량이잖아요. 이거 유의어를 찾아보면 capability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수용 능력이에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역량이 없으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 수용 태도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대답을 하거나 자소서의 작성을 할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써주는 게 면접관한테 딱 면접관이 봤을 때도 어디서 뭐 남들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딱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런 역량에 대해서 어떤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말로써 어떻게 또 표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으로 갔을 때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 알려주셨다면 아,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죠. 그건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어, 뭐 그거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단지 너무 긴장을 해서 그 본인의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고 네. 어, 면접과 관련돼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접이라는 게 지금 그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필기 면접으로 바로 오는 거잖아요. 아, 거기 근데 면접에 대한 본인의 자료가 실제로 그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이외에 다른 질문들도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은지 씨를 갖다가 알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들어가서 태도 같은 거를 신경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긴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얘기할 내용들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썼고 혹시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접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자기소개서를 숙지하는 게 기본이지만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은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이걸 토대로 준비를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오늘 해주신 조언 꼭 듣고 이제 하기 전에 되게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이제 진짜 이런 조언 잘 새겨 듣고 준비 좀 잘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 어땠어요? 함께 해보니까. 일단 방송에 나온 게 너무 네. 신기했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던 그런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행운을 빌고요. 자, 오늘 NCS 면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신현종 교수님, 성은지 학생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